최강 테마의 절단의 안방만이 노래 잘하는 우리 보아작품반을 소개합니다. 박수 함께 함성 한번 주시구려. 영가라 고생했다. 아이고 좋은데. 박수 주시고. 지친 몸치를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. 10시까지 엿을 먹고 있다가 글로 가면 돼. 그러면 송가연 씨가 딱 끝나고 가네. 제가 여기 하기 전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했어요. 연꽃축제를. 무안 일로옥이라고. 근데 송가연 씨가 왔어요. 어마어마한 인파를 몰고 왔습니다. 근데 노래 끝나고 갈 때 어마어마한 인파 다 빚고 가더만. 쫄쫄쫄 다 따라가죠. 맞아. 노래 하나만 잘해도 요즘에 최고의 인기 스타로 떴어요. 그렇죠? 근데 그분이 또 인간성도 좋은 것 같더라고. 사람이 첫째는 인간성이 좋아야 돼. 노래는 계속하면 늘어. 근데 인간성은 늘지가 않아. 원래 타고난 거야. 우리 집에서는 인간성이 누가 최고 안 좋냐면 우리 단장님이 최고 안 좋아. 인간성은. 이 날 뜨거운 데 시부라 일을 왜 받아? 그냥 뒷구석에서 쉬라 그러지. 아 마지막이라 11시에 왔어? 아 그랬어? 미쳤나 11시에 뭐하러 나오냐. 하여튼 여기에 봉화에서 제일 착하신 우리 오라버니 연세가 근데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얼마나 되셨어? 59? 그럼 여기랑 비슷하네. 여가 좀 덜 먹었는데 여가 나이가 더 할아버지 같으냐 왜? 59이래 얼굴은 여가 뺑뺑한데 표정은 더 늙었어. 표정 좀 밝게 하고 앉아있어. 머리 스타일.
아 맞네.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? 너보다 낫다 이 개같으면아. 저거 퇴학당했거든 2학년 때. 노래 하나 더 합시다. 영시 이별을 하나짜리 하나 주실래요? 그래요. 저는 각설이 15년 만에 우리 봉화라는 데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순수하셔. 가보면은 왜 순수한 걸 아냐면은 엄마들이 이 다른데 야근되는 이게 물건을 팔면은 아이고 나를 눈치를 주니까 뭐 하나 팔아줘야지 이렇게 하고 사거든. 근데 여기는 너무 순수해갖고 에이 팔거나 말거나 지랄 허거나 말거나 가만히 이렇게 하고 앉았어. 속쳐도 죄지겄어. 결국에 이거 흉부모요 알아? 물건 안 샀다고 흉부모요. 응. 음악 가봅시다. 주세요. 박수. 주려고 나도 돈 많이 벌어갖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돈을 많이 줘야 돼 알았지? 그래야 내가 빨리 그만둬. 응. 우리 물 하나짜리 없었어? 아니 얼음을 주지. 어우 사람들 앞에서 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언니를 그냥 이해해줘야지. 응, 그래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때릴망정. 응? 네? 언니가 찌끈하게 하고 제가 깔보는 거예요. 나는 쟤는 행동으로 나를 갖다가 이기고 나는 주댕이로만 이겨. 노래를 두 곡짜리 하나 갑시다. 진심 한번 갑시다. 진심.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더워갖고
그냥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 땀 흘리고 힘든 건 마찬가지요. 그래도 내가 신이 나야 여러분도 신이 나. 그래요 안 그래요? 맞지요?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. 트로트 메들리로 시작을 가봅시다. 음악 준비됐으니 뮤직 큐 시작됐소. 가자. 고향 나로 모두 우리만 괜찮아 나랑 같이
야물딱지게 세 번을 앵콜을 한다. 시작! 좋았습니다. 노래가 끝나면 요렇게 좀 해줘.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두 곡 할 걸 네 곡 하고 네 곡 할 때 여섯 곡 하고. 이번에는 네 곡짜리 하나 주세요. 네 곡짜리.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있잖아. 누가 울어나 배신자. 배신자에 그거 들어있어? 누가 울어야 들어있어? 뭐들 그거 원점이 어디에 들어있어? 영시의 글은 어디에 들어있어? 어 그러면은 배신자지라. 왜냐면 노래를 하다 보면 두 개 겹치는 게 있거든. 한 거 또 하면 쪽팔리잖아.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아니 체하는 게 아니라 딴 데로 물이 나와서 새.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. 딴 데로 나와. 저는 물 많은 여자예요. 딱 봐도 물이 많게 생겼지? 어? 어머나 딴 생각하나 보네. 남자들은 물 많은 여자 좋지? 어? 어머나. 아니 물도 여러 가지 많잖아. 눈물, 콧물. 어? 딴 생각해. 그렇잖아. 어? 무슨 물? 침? 침은 없어. 지금부터 네 곡짜리를 가는데 박수를 치면서. 어차피 여러분 더워 더워. 선풍기가 있으나 없으나 더워. 그래도 박수를 치면서 땀을 쫙 흘리면 집에 가서 샤워해봐요. 어떻게 더 시원해. 네, 더 시원해 정말로. 자 가봅시다. 저희와 함께. 내가 50%를 즐겨 드릴 테니까 나머지 50%는 여러분 개인이 즐기시기 바래요. 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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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박수 치자. 가자. 예. 시리
완전 좋아졌어요. 진짜로. 노래할 때요, 제가 세 번의 어지러움을 느꼈네요. 세 번에. 목이 막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, 뭐 올리려고 그러니까 한 세 번 정도가 현기증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죽어도 괜찮아.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죽으면 나 하나 장례 뭐 안 치는 거였어. 그지요? 다 치를 수 있지요? 그래도 만 원씩은 다 부조할 거 아니야. 죽으면 맞잖아. 나 안 죽었는데 이렇게 주는데 죽었는데 안 죽었어? 어떤 시골이라면 죽었는데도 안 죽었어? 그치? 여기 정말로 네 공연하다 죽었어. 올 여름에 백천해수욕장에서 우리 김종택님이라고 올해 나이 만 59세였어요 공연하고 한 15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. 한 달 좀 넘었죠. 백천해수욕장 올해 연휴에 정말로 그렇게 심장마비로 공연하다가,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셨대요. 웃으면서. 왜냐면 공연을 다 마치고 갑자기 심장이 통증을 호소해서 119를 부르는 사이에 숨이 끊어진 거야.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. 근데 돌아가시면서 웃으면서, 왜?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돌아가셨잖아.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은 거예요. 왜냐면 물건 팔 때 안 선 사람이 있잖아. 그 사람들 엄청 울었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나도 이따가 내가 물건을 팔 거야. 너 혹시 끝나고 나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말고 사야 돼. 내 말이 맞다. 박수. 진짜로. 제가 저 뭐 우리가 마이크를 대고 농담도 많이 하지만 지금 사람 생명을 갖고 죽었네 살았네는 거짓말은 안 하겠죠. 그렇죠? 정말 우리 동료 한 분이 선배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. 엊그제. 그래서 나 장구 좀 한번 갖다 주고, 그리고 제가 물건을 언제 팔 거냐면, 어머! 1분이 지났네? 원래 5시에 단장님이 팔으라고 그랬는데, 이제 오신 분들한테 어떡하지? 죄송해서.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억울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가리를 팍 쳐갖고 계세요, 이렇게. 뭘 팔아야 돼? 아, 뭐 팔았을까, 우리가? 파스도 있고, 산삼패드도 있고, 섬유향수 팔을까? 냄새, 요 안으로 지나가니까 남 냄새들 나네. 안 날 수가 없어. 팔기 전에 그거를, 저기, 골목골목에 조금씩 뿌려놔. 저 바닥으로 뿌릴 때는 얼굴로 안 가게, 알았죠? 자, 그리고 나를 주고요. 샘플을 두 개. 요거는요, 우리 요거를 줘야지. 저기님. 다른 거 아닙니다. 여러분이 세탁